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. 지금 작업은 구형 SM520 스틱입니다. 수동. 요거는 지금 미션 2대나 저기 안쪽에 보시면 구멍이 보일 거예요. 그 미션 2대나가 지금 나가서 미션 오일이 조금씩 누유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조인트를 빼고 미션 2대나 가는 작업을 올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허브를 다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됩니다. 자, 미션 쪽에 운전석 미션 2대나예요. 이렇게 보시면 까맣게 동그랗게 돼서 보이죠? 자, 요건 신품. 신품입니다. 여기 이제 고무 니데나가, 좀 아마, 오밀조밀하게, 약간, 뭐라고 해야 되나, 약간 이그러졌을 거예요. 그래서, 저기 보시면, 미션 오일이 조금씩 흘러내리는 거죠. 그리고, 여기 보시면, 요게, 요 등속 조인트 이렇게 사이로 딱 돼서 밀착이 되는 것이죠. 이렇게 그래서 이 조인트를 다 분리를 한 거죠. 이제 니데나 갈고 교환하고 다시 영상 올리겠습니다. 자, 미션 니데나를 빼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신품, 여기 고품. 이렇게. 그러면 신품은 요 동그란 부분들, 고무로 됐죠. 거기 이제 일정하게 돼 있죠. 근데 고품 같은 경우 이렇게 고무 자체가 약간 이그러져 있어요. 그런 데서 미세하게 미션 오일이 새서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요거를 교환하는 작업이에요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. 미션 자체에서 니데나를 뺀 모습이에요. 자, 이제 미션 니데나 신품으로 교환하고 등속 조인트를 꼽아야 되겠죠? 저 구멍으로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등속 조인트 미션에다가 장착을 했어요. 그리고 이쪽에 허브 쪽 한 손으로 핸드폰 들고 한 손으로 작업을 하니까 영상 자체는 좋게 나오질 않죠. 허브 와시하고 허브 너트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하고 조립한 상태에서 다시 제가 영상 올리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제 조인트 다 꽂고 쇼버하고 너클 볼트 이렇게 꽂고 너트 19mm, 볼트는 17mm, 너트는 19mm 두개 이렇게 장착합니다.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.
하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순석 조인트 허브 너트를 조일 거예요. 조이고 또 허브 너트가 안 빠지게 이 키를 또 이렇게 넣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 주셔야 돼요. 되면 이쪽은 허브 쇼버하고 허브 너클하고 다 조립이 됐고요. 이제 브레이크 호스. 브레이크 호스도 다 쇼버에서 이탈을 시켜야지 조인트하고 조인트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. 키로 집어넣어서 고정시키고요. 요거는 ABS 센서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는가 모르겠네요. 보시나요? 잘 안 보일 거예요. 10mm 두 개까지 장착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SM520 구형 스틱 운전석 미션 리더나 작업은 끝났어요. 근데 이제 등속 조인트를 빼면 미션에서 미션 오일이 이렇게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. 저기 주황색으로 된 통에 미션 오일이 이렇게 고였죠. 그 빠진 만큼 미션 오일도 보충해 주셔야지 작업 완전 끝납니다. 이렇게 해서 작업 마무리합니다. 감사합니다.